안녕하세요. 수학의 기말고사 과제를 발표하게 된 이혜준이라고 합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적분에 대해서 발표할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미적분하기 기본 정리, 그리고 세 번째는 삼각함수의 적분에 대해서 발표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단 적분이란 정의의 함수의 그래프와 그 구간에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구하는 것인데요. 이만 적분에서 다루는 고정적인 정의에 따르면 실수의 척도를 사용하는 축도 공간에 나타낼 수 있는 연속인 함수 f(x)에 대하여 그 함수의 정의역의 부분 집합을 이루는 구간 a, b에서 대응하는 치역으로 이어진 곡선을 리만합의 극한을 구하는 것입니다. 미적분하기 가장 중요한 연산 중의 하나로서 변소함수의 적분은 넓이의 부피를 계산하는 데 사용된다고 합니다. 그 적분에는 총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일단 첫 번째로 부정적분, 두 번째로 정적분이 있습니다. 일단 부정적분은 함수 f(x)가 있을 때 미분에서 f(x)가 되는 모든 함수들을 부정적분 또는 원시함수라고 부르고요. 정적분은 닫힌 구간에서 함수의 그래프 혹은 좌표축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구하는 것 계산입니다. 부정적분에는 적분상수 c가 붙지만 정적분에는 적분상수 c가 붙지 않습니다. 그리고 적분과 미분과 적분의 관계에 따르면 살펴보면 서로 역연산 관계입니다. 그리고 미적분하기 기본 정리는 미분과 적분을 서로 연관시키는 정리인데요. 총두 가지가 있습니다고 합니다. 일단 미적분하기 제1 기본 정리는 함수 f가 닫힌 구간 ab에서 연속이면 이것은 닫힌 구간 ab에서 연속이면 열린 구간 AB에서 미분이 가능하고 함수 대문자 F는의 동함수는 F이다라는 겁니다. 즉 미분과 적분이 서로 역연산 관계에 있다라는 그런 정리입니다. 그리고 X가 S에 H가 이거일 때 다음식이 성립됩니다. 적분의 표급과 정리에 의해서 XH의 사이의 값 C에 대해서 다음이 성립됩니다. 그래서 H가 작아짐에 따라 X 플러스 H는 X로 다가가게 되고, 그러므로 C도 X에 다가가게 됩니다. 함수 F는 주어진 구간에서 연속이므로 다음이 성립됩니다. 리미트 H가 0으로 갈때 FC는 FX라는 이런 식이 성립된답니다. 그리고 따라서 F'X는 FX다. 이런 식이 성립됩니다. 그리고 미적분하기 제2 기본 정리는 함수 f가 닫힌 구간 a, b에서 연속이며 함수 대문자 f가 f의 부정적분이라 하면 a부터 b까지 ftdt는 대문자 f의 b 마이너스 대문자 fa가 a의 식이 성립된다는 정리입니다. 즉, 정적분을 부정적분의 차로 나타낼 수 있음을 보여주는 정리입니다. 함수 g를 다음과 같이 함수 gx를 a부터 x까지 ftdt로 정의를 하고 함수 대문자 f가 f의 이미 부정적분이므로 다음의 식이 성립됩니다. 그리고 미적분하기 제1의 기본 정리에 의해 함수 f와 g는 모두 a, b에서 연속이니까 다음이 성립됩니다. 삼각함수는 각에 대한 함수로서 삼각형의 각과 변화의 길이를 연관시킨 것입니다. 삼각함수는 삼각형 연구뿐만 아니라 소니의 빛의 파동과 같은 다양한 주기적 현상을 설명하는 데 이용되는데요. 삼각함수에는 세 개 기본적인 함수 사인, 코사인, 탄젠트가 있으며 이것들의 역수는 각각 코시컨트, 코탄젠트입니다. 사인만 포함하는 함수의 적분인데요. 일단은 사인을 적분하면 마이너스 코사인 x가 됩니다. 그리고 사인 제곱 ax dx는 2분의 x 마이너스 4a분의 1 사인 2ax 플러스 적분 상수 즉 사이 2ax를 이렇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인 3제곱 ax dx는 12a분의 코사인 3ax 마이너스 4a분의
3 코사인 AX 플러스 적분 상수입니다. 코사인만 포함한 함수의 적분이 이렇습니다. 코사인 AX DX의 적분은 A분의 1 사인 AX 플러스 적분 상수이고요. 코사인 제곱 AX DX는 2분의 X 플러스 4A분의 1 사인 2AX 플러스 적분 상수. 사인 2AX는 다르게 아까처럼 이렇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코사인 n제곱 ax dx는 na분의 코사인 n-1 제곱 ax 사인 ax 플러스 n분의 n-1 코사인 n-2 ax dx. n이 0보다 클때 이런 식이 성립됩니다. 탄젠트만 포함한 함수의 적분은 탄젠트 AX DX는 마이너스 A분의 1 ln 코사인 AX 플러스 적분 상수. 즉, A분의 1 ln 시커트 AX 플러스 적분 상수입니다. 그리고 탄젠트 제곱 X DX의 적분은 탄젠트 X 마이너스 X 플러스 C입니다. 그리고 탄젠트 N AX DX의 적분은 A 곱하기 N-1분의 1 탄젠트 N-1 제곱 AX 마이너스 탄젠트 N 제곱 AX DX의 적분 N이 1이 아랫단 성립됩니다. 우리 시쿼트가 포함한 함수의 적분은 시쿼트 AX의 적분은 A분의 1 LL 시쿼트 AX 플러스 탄젠트 AX 플러스 C는 A분의 1 LN 탄젠트 2분의 AX 플러스 4분의 파이 플러스 적분 상수이고요. 시쿼트 X DX 시쿼트 제곱 X의 적분은 탄젠트 X 플러스 적분 상수입니다. 그리고 시쿼트 세제곱 X의 적분은 2분의 1 시쿼트 X 탄젠트 X 플러스 2분의 1 LN 시쿼트 X 탄젠트 X 플러스 C입니다. 그리고 코시쿼트와 포함한 함수의 적분은 코시쿼트 ASDS는 마이너스 A분의 1 ln 코시쿼트 AX 플러스 코탄젠트 AX 플러스 C는 A분의 1 ln 시쿼트 AX 플러스 마이너스 코탄젠트 AX 플러스 적분 상수 즉 A분의 1 ln 탄젠트 2분의 AX 플러스 C 그 적분 상수입니다. 그리고 시쿼트 제곱 XDX는 마이너스 코탄젠트 X 플러스 적분 상수입니다. 그리고 시쿼트 세제곱 X의 적분은 마이너스 2분의 1 코시쿼트 X 코탄젠트 X 마이너스 2분의 1 ln 코시쿼트 X 플러스 코탄젠트 X 플러스 C 즉 마이너스 2분의 1 코시쿼트 X 코탄젠트 X 플러스 2분의 1 ln 코시쿼트 X 마이너스 코탄젠트 X 플러스 C 적분 상수입니다. 그리고 코탄젠트만 포함한 함수의 적분은 코탄젠트 AX DX는 A분의 1 ln 사인 AX 플러스 C입니다. 그리고 코탄젠트 제곱 X는 마이너스 코탄젠트 X 마이너스 X 플러스 적분 상수입니다. 그리고 코탄젠트 N제곱 AX의 적분은 마이너스 A 곱하기 n-1분의 1 코탄젠트 n-1 ax 마이너스 코탄젠트 n-2제곱 ax dx의 적분입니다. 이거는 이것도 n이 1이 아닐 때 성립됩니다. 이상 여기까지 기말 과제 그 발표하게 된 이혜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